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코르그의 숲 둘러볼 만한 사당 가까운 거몇 개만 하고, 검의 시련. 요게 DLC 컨텐츠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라고 떠가지고 마침 여기 둘러보는 김에 다 끝을 내서, 아, 마스터 소드가 형광봉이 돼버렸고, 많이 세졌네. 아무튼 이거 하느라고 한 4시간을 들길 박았었나? 너무 똥 고생을 했네. 그냥 공략 안 찾아보고 그냥 죽어가면서 배우면서 하다 보니 세상 그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나. 자, 아무튼 이렇게 무기도 챙겼으니까 다시 신수 찾으러 가볼까? 일단은 마국간까지 왔는데, 마리타 마국간. 여기 애들한테 또말 걸어보면은 다음 장소 대한 힌트 같은 걸 알려주겠지. 뭐냐 이건? 고래, 거대한 거대 고래는 어째서? 뭐야 이것들은? 난 거대 고래는 빙하기 돌에 의해 멸종했다고 생각해. 난 거대 고래는 화산 대분화로 인해 멸종했다는 설을 믿어. 난 거대 고래는 세계 3억 헥타르 물 부족으로 멸종했다고 봐. 뭐라는 겨? 이거 실례했군. 나도 모르게 멀다고 말았어. 우린 거대 고래가 어째서 멸종했는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대 고래의 뼈가 잠들어 있다는 곳을 못 찾아서 여기서 탁상골롱만 하고 있지. 대략적인 장소는 북동쪽 올딘 지방, 북서쪽 헤브라 지방, 남서쪽 겔드 지방, 전부 험난한 곳뿐이야. 넌 보안이 여행 익숙한 것 같은데 어때? 우리 대신에 세계 거대 고래뼈 중 일부에도 괜찮으니 자세한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래? 특히 필요한 건 머리 부분이니까 머리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돼. 성공하면 300원 줄게. 너무 싸지 않냐? 위험한 지역이라면서? 내 뒤에 저 말들은 왜 이렇게 다 코를 박고 먹고 있냐? 정말? 고마워. 그럼 300루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게. 여기서 거절했으면 더 올랐을라나 가격이? 말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냥 눌러버렸네. 멍멍이 안녕? 아, 걔한테 말 거는 줄 알았네. 어머나, 긴 여행 수고 많으셨어요. 고래뼈를 찾고 있는 무언가인가요? 여기는 왜다 고래 얘기밖에 안 한대? 여행자님은 알고 계시려나? 마우간 북동쪽에 있는 오르나산 너머엔 낮은데도 어두운 유적이 있어요. 다만 그 숲에 들어갔다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 안 가는 편이 좋을 거예요. 뭐야 이거? 이상한 소리를 하네 마. 다른 얘네들 말 걸어볼 만에는 없나? 여기 한명더 있었지 않느냐? 얘는 요정숲, 그거 말하는 거, 요정숲이란데 요정샘 찾는 애였던 것 같고. 도끼냐 이거? 망치구나. 뭐 망치는 딱히? 여기서 힌트를 합시고 얻은 거는 고래 관련 얘기랑 저기 넘어 어두운 유적? 그건데 일단 길 따라서 계속 가보자. 저기 사당 있는 것도 찍고 포탈은 열어놔야지. 쉽게 쉽게 다니게. 여기가 이 앞쪽이지. 그럼 여기 한번 찍고, 신수는 또 근데 다음 구역인 것 같은데. 뭐 어쩌나, 그냥 지나가야 되나? 비키겠더라. 비켜. 저기 뭐 퍼질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데 뭐지 저거? 뭐냐? 잘안 보인다. 아, 자고 있는 거구나. 이러고 가면 얘안 일어나나? 잘 자네.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자냐? 신기하구만. 가고, 못 따뜨린 거는 간이랑 이빨이고.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쭉 가면 돼? 뭐 없어? 쟤도 저뭐 자고 있네.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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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쭉쭉 가. 얘는 뭐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 색깔 이쁘네. 오, 간다네. 맞다. 여기 애들은
훨씬 단단해지는 것 같냐? 이빨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어허. 위험한 동네인가? 아, 박쥐 싫은데.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아. 저기가. 오지 마. 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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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후. 내가 이겼다. 타워 주변에 뭐 없냐? 뭐 애들이 진을 치고 있다거나. 저기는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 어, 뇌우. 싫다, 싫다, 싫어. 저게 지금 휘끄무리한 게 비가 내려가지고 하라는 건가? 어, 소나기. 저런 거를 스콜이라 하나? 뭐, 그게 그거긴 한데. 여긴, 싫은 애들 많다. 여긴 그럼 얼음 띄워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건가? 저 생선 안 나오나? 아, 어디서 날라와서 들어갈 만한 높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얌전하게 가게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이러고 천천히 천천히 가야겠네. 이러고 가까이만 안아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지나갈게, 지나갈게, 제발. 나한테 뭐 하지 마. 우, 침 뱉는다, 침 뱉는다. 우리네타, 아따가! 아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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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올라가야지. 왜 내려왔어? 아따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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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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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 스태미너 모자라지 않냐? 하늘! 이. 어디, 어디요? 어디요? 아니다, 그냥 갈래. 내가 졌어. 미안해. 못 이길 것 같아. 갈게, 그냥. 호잇! 아니, 옆으로 뛰었어. 아, 표정 걸쩍이고. 이걸 또 갖다 대서 또 막고. 호잇! 아니. 도착을 했고. 어이? 휴. 휴. 또 이상한 애 하나 올라와 있네. 보여줘. 생각보다 넓은 것 같은데. 늪지대인가 그냥? 뭐 어딜 가도 산은 많아가지고 그냥 그럴려는데.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던 친구. 넌 뭐야? 으아! 너무 높군. 하지만 새 인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놀래키기? 별로 놀란 것 같진 않은데. 머리 스타일이 기가 막히시네 근데. 으아! 어느 틈에 놀래키지 마. 근데 이때까지 어떻게 올라왔니? 뭐? 그건 내가 할 말이라고.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다니. 나는 새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다. 어느 날 새 인간 목격담이 많은 이 근방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지진이 일어나 땅에서 이 탑이 솟아났을 때 마침 그 위에 있었던 거야. 오래 두고 계셨네 그럼 여기. 그 이후로 탑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지금껏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지. 그러나 나에겐 위기야말로 찬스야. 이곳은 새 인간 연구에 최적화된 장소니까. 밥은 어떻게 먹냐 얘? 그래서 넌 탑 위까지 올라온 건 좋은데 내려가지 못해서 곤란해하던 거야? 난 날 수 있는데. 마? 새 인간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고? 그게 정말이야? 난 하일레인이 새 인간처럼 하늘 나는 방법을 쭉 연구하고 있었어.
기초과학을 어떻게 부족한 학자? 말이 되게? 뭐? 나는 게 아니라 활강을 한다? 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활강 권리를 계산해서 연구하면 언젠가 새 인간처럼 하늘을 나는 시대가 올 거라. 믿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어. 그래, 너. 내 연구를 위해 이 높이에서 활강하면 어느 정도 날수 있는지 보여주지 않을래? 에? 너를 내 연구 새 인간 챌린지 1호로 인정해주지.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이카로스였나? 태양까지 날아가는데 나부로 만든 날개였나 해가지고. 나비 아니구나. 양초? 날개 아무튼 날아가다가 뚝 떨어져서 죽는 거. 내 연구를 위해 활강을 보여주면 비행기 일단은 상금을 줄게. 네가 잘한다는 그 활강을 나에게도 보여주지 않겠어? 뭐 어차피 여기 들러가는 길이었으니까 잠깐 돈 받으려면 아 어차피 워프 되는구나. 새 인간 연구 역사에 남, 네 이름도 길길이 남을 거야. 하지만 활강과 하늘을 나는 건 다르니까 이 연구는 매우 위험한 연구라서 20루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각오를 갖고 나라 죽였어 이런 양아치를 봤나. 착지점, 바람 방향, 현재 체격 등을 고려해서 멀리까지 날수 있는 위치를 찾아. 준비 다 됐으면 활강 스타트. 뭐 저쪽으로 가라는 거야? 그냥 확 밀어버리면 안 되나 이거? 새 인간 챌린지로 하늘을 날아라. 이거 썸네일로 쓸까? 별로다. 아휴. 갑자기 또 BGM은 또 신명나는 게 나오는데. 저쪽은 가기도 싫다. 일단 저쪽으로 날라하라는 거냐? 일로 가면 뭐가 있길래? 저기 하이라이 성 쪽인데 난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구름 지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건가 이건? 일단 날라고 하니까 나라는 보자. 저쪽으로 가야지 근데. 이쪽 맞냐? 어디야 이거? 저쪽인가? 일단 날아. 잠깐 이거 스태미너 좀 진지하게 좀 많이 많이 올려둘걸.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이거? 아 방향 잘못 잡았어. 마음에 안 들어. 아. 방향 중간에 틀었다고 또 이상하게 기록되고 있네. 아, 마음에 안 들어. 300m도 못 찍게 생겼네, 이거. 300은 찍겠구나. 됐다. 아, 뭐야, 이거? 피니쉬. 다시 돌아가나, 설마? 뭐, 그래도 좋긴 한데, 난. 돌아오네. 300m밖에 못 날아? 이런? 이걸로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미안하지만 상금 줄수 없어. 마음에 드는 놈. 마음에 드는 놈이고. 그럼 힘이 다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활강을 시험해봐. 어때? 아직 네 체력이 남아있다면. 활강 한번 더. 연구에 협력해주지 않겠어? 설마 또 보험금 내라는 거냐? 하기 싫어지는데 이러면. 뭔데 여기 사람이 있냐? 길을 잃었어? 이정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길을 잃었다고. 이정표 맞나 근데 저거? 눈썹이 굉장히 매력적이시네. 실례합니다. 길드 사막에 가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막? 모르는데 아는 척 해볼까? 다행이다. 길을 잃어 곤란했거든요. 되게 헬멧 귀엽네. 하지만 친절한 분을 만나 다행이에요. 게다가 좋은 선물까지 생길 것 같네요. 예? 바로 당신의 목마리지요. 아따 해맑다. 그 목숨 받아가겠어요. 이가단이었나 그건가? 오랜만이다 너도. 야야 야. 그렇게 뒤로 빼는데 응? 아따가 저저저저 피가 얼마 없다잉? 또 미파 터지겠네 이거. 근데 이겼네. 아싸 먹을 거. 후. 아따 반칸밖에 안 남았네. 이건 뭐냐? 습격주의 이금방은 여행자 습격 사건 발생이었습니다. 밤길 혼자 다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전방에 타반타 대교 마곡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쪽에 마곡간이 있다는 거야? 아유 아파. 사당도 어디 가까운 데 있으면은 체력 좀 회복할 겸 들어가고 싶은데.
이쪽인가? 후, 회복도 했고 마곡간도 바로 앞이고 저 다길 건너라는 건가? 위험하게 생긴 거 아니야 너무? 누구 있었냐 방금? 누구 있었네? 너는 어딜 보고 있니? 뭘 이러냐? 아? 무슨 일인가? 총명한 질문이. 뭘 봐? 아니. 저 뭐 있어? 저 멀리 보이는 산 절벽의 일부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 같아서 보고 있었다네. 저걸 어떻게 인공적으로 깎았또? 총명한 젊은이 또 보이나? 갈 수만 있다면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고 싶다만. 가든가. 절벽의 문장? 뭐 사당 챌린지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면 되겠고. 여기는 뭘 힌트로 주려나? 타반타 대교 마곡간. 얜 뭐야 또? 아 대요정님. 아 미안 미안 생각을 좀 하더라. 대요정님은 너도 알고 있지? 그 옛날 이야기도 나오 자주 등장하는 대요정님. 난 대요정님은 분명 실존한다 믿고 여행을 하며 찾고 있어. 최근 타반타 대교 너머의 소산한 탑 위에서 점심에 해가 그림자를 드리우는 방향을 보면 아주 아주 아름다운 대요정님의 셈이 보인다는 소문을 듣고 이 마을까지 와본 거야. 근데 왜 더 이상 안 가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 탑은 오를 수 없을 것 같아. 대요정님이 좋아하신다는 루피도 어렵사리 모았는데. 요정놈들은 하나같이 다 돈을 좋아하는 건가? 있잖아. 나라면 저 탑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대신에 대요정님께 루피를 바쳐가 줄래? 돈 주는 거야? 와우! 그거 갖고 도망가지 마 하는데. 뭐 내가 잘 써줄게 그거는. 뭐 고추인가? 아 따끈따끈 줘. 딴 것도 뭐 챙길 거 있냐? 뭐 장작도 있고 횃불? 맞아 이거? 안 집어줘 왜? 맞네 횃불. 필요해 보니까 그럼 챙겨두고. 여기 그럼 말걸레가 얘는 또 요정 얘기할 것 같고. 얼라야. 곤충? 몰라 그런 거. 아저씨는? 아 아저씨가 아니네. 타반타 대교 마곡간은 어서와. 말을 보살핀 가장 중요한 일이지. 기란넨 나한테 맡겨도 어느 쪽 궁금하니. 저기 다리 넘어가? 아 북쪽.. 북쪽이냐? 북쪽이지. 북쪽을 물어보자 야. 일단 괜찮아요 한번 하고. 북쪽은요? 북쪽? 어머 내 정신 좀 봐. 깜빡할 뻔했네. 북쪽에 있는 로암섬 옆에는 크로캄바란 특이한 사람이 있어. 응? 내가 북쪽으로 갈 게 아니었나? 아 서쪽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요. 아 땀에. 서쪽. 서쪽 말이지. 서쪽으로 가면 이 마곡간의 유래이기도 한 타반타 대교가 있단다. 다리 건너 길을 따라 뭐 거림길만 좀 열심히 가다 보면 리토족이 사는 리토의 마을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도 봤니? 저 하늘 나는 으스스하고 커다란 새. 여기서 보이나? 얼마 전에 갑자기 나타나선 리토의 마을 상공을 계속 날아다니고 있어.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것 같네. 표정 기가 막히고. 너도 갈 거라면 조심해서 가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다른 궁금한 점 없니? 괜찮아요. 그래 조심히 가렴. 안녕히 계세요. 아무튼 난 다 길 건너서 뭐 또 마을 찾아가면 된다는 것 같고. 저거지 날아다니는 거. 빨간불 들어있는 거 보니까 신수 맞는 것 같고. 이 다리 건너서 일단 탑으로 그러면은 찍어두고. 뭐 갑자기 이게 무너지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 타반타 대교 무너지게 생겼는데 어째. 음? 여긴가? 이거 말고는 없지 뭐가? 아이고 요정 놓쳤다 까비. 요거 나머지라도 챙기자. 얼추 챙겼고 나와라. 이영 소년이영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난 대요정 시저. 과거 이곳은 아름다운 샘이었어. 해마다 현상되는 루피가 줄어들어 힘을 잃고 이 지경이 되었지. 그러니 부탁이야. 약간의 루피를 베풀어줘.
딱 500원 달러 안에. 와. 내가 힘을 되찾으면 분명 내게 도움이 될 거야. 손 팔팔한 거 봐서는 멀쩡한데. 루피 갖고 있던 얼른 내게 건네줘. 내가 힘을 되찾기 위해서 500 루키가 왜 나와? 루피가 필요해. 저 방금 보라색 독가루 같은 거 아니야?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아, 힘이 넘쳐. 올라온다. 올라온다. 솟아오른대. 와, 크고 온다. 어우. 어머나, 자세히 보니, 오! 아가야, 여기서 같이 살지 않을래? 체격차가 좀 너무 많이 나서. 아, 뭐야, 농담이지. 필사적인 모습도 귀엽네. 좀 무섭대. 자, 그럼, 이번엔 내가 보답을 할게. 강화하기 위한 질, 아, 얘도 여기서 곧 강화해지는 거구나. 주머니를 보여달라고요. 무서운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강화할 수 있는 옷이 있나, 지금은? 아, 이런 거구나. 옵션 달린 것들. 재료도. 아, 저런 게 재료 있으면 좀더 열심히 주워둘 걸. 지금 내가 잘 입는 건두 건이니까 두 건이라도 강화를 해두자. 눈을 감으면 뭐야? 옷 강화 맞지, 이거? 별을 하나 붙었네. 방어력 1단계 상승. 1단계라 있는 거 봐서 2단계도 있고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있나? 한 가지 더. 우리가 강화한 옷을 전신에 착용하면 새로운 힘이 생겨나기도 해. 다른 옷은 어때? 다할 수는 없을 텐데. 고고버섯 쪽이 모자라서. 일단 두 개라도 해두자. 아, 재료가 확확 달라지는구나. 요즘 해주세요, 그럼. 두 번은 됐어요. 빠바바밤. 딴건 이제 재료가 어떨지를 모르겠고. 아직 힘을 되찾지 못한 언니, 동생들이 있어. 아가, 그녀들을 만나면 도와주련? 누나가 부탁할게. 아우, 또 봐. 얼마나 있는 거지, 자매분들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난할 만큼 도와줬다. 500원도 뺏겼고, 뭐내돈 아니긴 했는데. 사과만 몇개 따고 탑으로 올라가 보자. 높다. 이 탑도 영 상태가 좋은 건 아니네. 어디로 올라가야 되니, 여기는? 이렇게 가면 돼? 야야야야, 빠진다, 빠진다. 아이, 아파. 여기서 올라가야 되나? 올라갈 높이는 될것 같네. 타고 올라가서, 글라이더? 아이, 왜또 글라이더래? 페로셀로 넘어가고. 닿을 높이가 되나? 아, 일단 저쪽까지 가야 되나? 저 신경 쓰이네. 야, 들어가. 오, 안 무너지냐, 이거? 오, 탑을 기어 올라가서 저기서 뛰어내려서 갈아타는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빠뜨려서 더 편하게 가는구나. 아무튼 이걸로 또 여기도 맵좀 밝혀보자. 호잇! 자, 여기는, 어우, 저 뭐라 해야 돼? 마리오, 선샤인에서 본것 같은 새. 저걸 타겠지? 또? 일단 그러면 여기 뭐 리토족이랬나? 걔네 마을 먼저 가봐야 될 테고. 아, 저도 저저저 사당 하나 안둔거 걸리적거리네.
입김 올라가는 거 봐라. 보여줘, 보여줘. 맵 끝자락 쪽인가 여기는? 그런 거 같네. 저 호수 같은 데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말이 왜 이렇게 멀어 또? 어느 방면이니? 어디야? 저 안쪽이요? 아따, 멀기도 멀고 험해 보이기도 험해 보이고. 근데 사당 저거 어차피 방금 보였던 사당 그거 아닌가? 아이 사방이 안 한 사당이네. 아무튼 가보면 되겠지. 저쪽으로 마을 쪽으로 가자.